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중국은 30년을 살았는데도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한 서양인 거주자의 말처럼 중국을 여행한 서양인들 눈에는 거대한 성벽과 수많은 선상가옥 등 신기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 삶과 관련된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족은 이미 다루었고 형벌 제도는 따로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당시 19세기 말, 즉 1890년대의 중국은 서양인 여행자들이 현지인을 가이드로 고용하지 않고 다니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서양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디든 서양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의 입에서 못된 양놈들, 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이런 반감과 불신은 낮은 계층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서양인 여행자들을 무례할 정도로 노려보았습니다. 일면에서 그것은 영국과의 전쟁, 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서구의 나라와 맺은 불공정 조약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행자 수송을 하는 일꾼들이 때로 여행자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간간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일만 할 뿐 웃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치아는 누런색이었고 손톱은 길었으며 옷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의 탈 것이 거리를 지나가면 아이들까지도 다 들리는 소리로 욕을 하며 바나나 껍질 같은 것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현지인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성격은 달랐다고 해도 바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을 타면 무장병사가 있었는데 해적들이 승객으로 위장하여 배를 탄 후에 한순간 돌변해 배를 탈취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중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중국의 먹거리는 여행 전후에 언제나 화제거리였습니다. 여행 중에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고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중국에서 무엇을 먹었는지였습니다. 중국에서 관습처럼 먹는 기이한 것들을 먹었는지,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 혹은 쥐고기를 먹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양인 여행자들은 중국인들이 몸에 좋다고 먹는 갖가지 먹거리가 미신처럼 퍼져 있는 속설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고양이와 개 고기가 한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다음 해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미신 같은 소문을 믿었습니다. 중국에는 닭, 오리, 거위를 비롯한 가금류도 풍부한 편이었지만 말린 쥐, 몇 년 묵힌 오리알 등 듣기만 해도 기이해 보이는 것들을 거리에서 파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고양이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다른 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쌌는데 검은색이 좋은 피를 만든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토다드는 숙소에서 내놓는 스테이크 대부분이 쇠고기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소를 유용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테이크는 당나귀 고기나 낙타고기 아니면 절벽고기였습니다. 절벽고기는 절벽에서 풀을 뜯다가 떨어져 죽은 소의 고기였습니다. 이런 먹거리를 찍은 사진이 없는데 이유는 서양인들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면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순식간에 다가와 둘러싸는 바람에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내자로 고용된 현지인이 없었다면 여행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유능한 의원은 맥박을 재는 것만으로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부의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를 내 의원이라고 불렀고 외부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를 외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팔에 화살을 맞은 한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외 의원에게 갔고 외 의원은 화살을 잘라내고 처치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화살 남은 부분이 여전히 팔 안에 있는데 그것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오. 그걸 제거하려면 내 의원에게 가보시오. 뿐만 아니라 약이나 치료법 또한 기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절간 앞에는 메뚜기를 갈아 가루로 만든 것을 약으로 팔고 있었고 열이 나면 전갈 수프를 먹게 했고
이질에 걸리면 바늘로 혀를 뚫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양인 여행자들을 경악해 한 것은 1870년 한 잡지에 실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이었는데 혈육의 인체의 일부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여자아이가 자신의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 아픈 어머니의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그 소문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지방에서는 그녀의 기념비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또한 특이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의원에게 치료비를 지불했고 아프면 치료비 지불이 중단되었고 회복되면 다시 지불했습니다. 서양인 여행자들에게 신기해 보인 중국의 또 다른 모습 중 하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대나무 막대에 다양한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다녔습니다. 막대에는 수건과 대야, 물을 데우는 작은 석탄 스토버, 그리고 작은 나무 의자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나무 한쪽에 달린 작은 나무 의자 같은 것 위에 앉게 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면도날, 렌신 의료용 칼, 눈썹용 족집게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로 원하는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거리의 이발사들이 일을 하는 장소는 주로 절의 마당이나 거리, 공터나 계단 아래였고 그들이 주로 손질하는 머리 스타일은 청나라 지배 세력이 요구하는 변발이었습니다. 머리 위쪽은 면도날로 밀었고 뒷머리는 따였습니다. 당시에 중국 이발사가 하는 일은 그것 외에도 다양했습니다. 눈썹을 밀기도 했고 귀 청소를 하기도 했고 이를 뽑기도 했고 마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꺼풀 안쪽을 긁어내는 일도 했는데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눈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노동을 중하게 여겼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세계의 많은 곳이 그렇듯이 상당수 중국인들이 노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극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양인 여행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상점에서는 감자조차 절반으로 쪼개어 팔았고 심지어 4분의 1 토막을 내어 팔 정도였고 가금류는 통째로 팔기도 했지만 날개나 다리 등 아주 작게 조각내어 팔기도 했으며 생선이나 쌀을 10분의 1센트만큼 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서양인 여행자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독일인에게서 들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독일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용한 중국인 일꾼에게 월급을 10달러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일꾼은 기뻐했는데 그 돈이면 아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많은 중국 남자들의 꿈이 돈을 벌어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